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꾸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30도가 넘도록 많이 덥다는 요즘 입맛은 잘 챙기고 계시나요? 더위에 지쳐 시들해진 입맛을 화들짝하니 깨워줄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 궁금해지셨나요? 같이 가세요. 국외에 거주하면서 한식 식단이 주가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한국적인 음식 그리고 가장 레스펙트한 음식을 꼽으라 한다면 동치미라 할 것 같아요. 그 한겨울을 지나면서 얻게 되는 그 깊은 풍미, 톡 쏘는 풍미, 그건 저에게 진짜 근접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대단한 특별한 맛을 마치 마술처럼, 아니 더 흡사한데 더 적절한 표현은 마치 사기극처럼 그렇게 사사삭 같은 맛을 내는 비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사실 이 편법은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벌써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빵구모의 업그레이드된 그 편법을 한번 보시죠. 동치미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무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작고 예쁜 레디쉬를 사용했어요. 레디쉬는 보통 줄기 부분은 깨끗하게 잘라버리시고 빨간 머리 부분만 샐러드로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줄기 부분이 정말 근사한 열무 맛을 갖는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줄기채 깨끗하게 씻은 레디쉬를 절일 넓은 그릇에 단정하게 담아주세요. 저처럼 김치 절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소금의 양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살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레디쉬를 제가 두 단 사용했는데 한 단에 400g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합해서 800g의 레디쉬에 소금을 50ml짜리 계량컵으로 하나 사용했어요. 무게로는 65g이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짜지도 달지도 않고 딱 좋은 맛이었어요. 소금을 레디쉬 위에 골고루 뿌려주신 후에 남는 거는 물을 조금 타서 뿌려주시면 더 빨리 절여진다고 하는 것 같죠? 중간에 따로 뒤적여주지 않았는데도 양이 조금이라서 고루고루 다 잘 절여진 것 같아요. 이제 소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죠. 전 3번 헹궈줬어요. 체에 걸러서 물기를 살짝 빼주시고요. 어떤 용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단지 내용물이 3리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용기가 필요하네요. 절인 레디쉬를 그냥 뭉텅뭉텅 넣어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늘 가지런하게 하게 되네요. 이것도 무슨 강박관념이나? 그런데 이렇게 가지런한 거 보면 마음도 가지런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레디쉬가 가지런하게 일렬종대로 다 누워있으면 얘네 일렬종대 아니네. 이제 풋고추 있죠? 초록고추, 빨간고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생강도 넣어주시고요. 파도 넣어주시는데 독일에선 쪽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대파 구입했는데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요.
저 예전부터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어른들이 김치 담그실 때 이렇게 예쁘게 해서 넣으시잖아요. 자, 이제 왜이 동치미가 사기극 같을 수가 있느냐면요. 여기에 사이다가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진국 같은 동치미 맛을 내는 그 주범인이 바로 이 사이다거든요. 1.5리터짜리 사이다를 콸콸콸 다 부어주고요. 그냥 생수, 그냥 수돗물도 상관없고 그냥 물을 1리터 정도 넣어줬어요. 했던 생강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 야채들이 동동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돌로 사실은 이렇게 눌러주시잖아요. 그런데 전 없으니까 유리 그릇을 요렇게. 이렇게 5일 동안만 쉬게 해주세요. 잘 익도록. Das Ganze soll in der Raumtemperatur 5 Tage lang ruhen. 아, 떨려. 톡 쏘는 맛이 벌써. 와, 색깔 보이세요? 무는 색깔을 다 뽑아지고 국물이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쁜 빨간색이 됐죠? 한번 볼게요. 소금 더할 필요도 설탕 더할 필요도 없겠어요. 딱 맞아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갑게 해가지고 우리 모밀국수나 냉면에 먹어요. 가장 먼저 레디쉬 썰어놓은 걸 넣고 액도 몇개더 넣을게요. 동치미니까 소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은 없지만 푸근하고 고운 맛은 있는 독일 배 얇게 점인 것. 그래서 오이 점인 것 2개. 계란을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동치미에 들어있던 고추 하나.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보이세요? 별 모양인데? 별 모양 보이시려나? 별 모양을 하나. 여기도 별 모양 하나. 자, 한 그릇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얀 국수 해볼게요. 자.
번째 거. 하얀 국수, 모밀 국수 아니고 하얀 국수. 아, 예뻐. 예쁘면 더 한숨 먹을 수 없잖아. 여기도 보이시죠? 이거 줄기 달린. 진짜 예쁘지? 배가 한국 배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어요. 보세요, 색 대비가 하얀색 국수가 분홍색 동치미 국물에 훨씬 먹음직스러워요. 얘도 먹음직스럽긴 한데 얘랑 비교하니까 얘가 훨씬 먹음직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이 두 접시를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혼자만 먹어서 죄송해요. 자, 오일만 참으시면 여러분들 똑같이 정말 맛있는 여름 동치미 드실 수 있어요.